어떤 단일화된 채널이 좀 필요한다고 판단했었어요. 워킹 툴이 바뀐다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사용자들이 그래도 경험을 이렇게 꾸준히 쭉 이어와서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시스템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사실 팀즈가 많이 이제 보강을 했고 보강한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 방식을 바꿔주는 거였었죠. 그래서 항상 보면 점포의 불만은 본사가 너무 연락이 안 된다 이거고 본사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였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팀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채널에 있다가 이제 업무 공지를 딱 뜨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도 달고 답변도 하고 답변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고민이 또 해결이 되는 과정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. 일을 하다 말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가야 돼요. 가서 PC를 열고 사무실에 가야 돼요? 네, 왜냐면 PC에서 하면 되니까. 네. 폼즈를 쓰니까 되게 좋은 게 링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링크만 있으면 되고 모바일에서 바로 이렇게 열기가 되니까 미리 보기에서 이제 모바일 화면, 데스크탑 화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. 아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DRM이 없으면 보안이 안 되는 것처럼 다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돼요. 뭐 어떤 경우는 캡쳐도 안 되고 막 이렇게. 근데 또 DRM도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는 점포 사용자들은 또 DRM 권한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문서를 내리면 못 봐요 또. 모바일, 그러니까 PC로는 볼 수 있지만 모바일에도 못 보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거를 싹 바꾸면서 좋아진 거는 점포인 사람들도 그냥 바로 모바일 앱에서 이렇게 오피스 앱으로 바로 열어서 가서 그냥 깨끗한 화면을 쭉 보고 이렇게 찾아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만 잡아내겠다라는.